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저 시리즈. 이번 상대는 바로 일본 클랜입니다. 자, 무려 일본 클랜. 자, 일본 클랜과의 대결. 자, 프라이머스 TV님의 공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강력해 보이는, 네, 일본의 실력자 맞증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한일전. 자, 발키리 들어갔어요. 자, 길정리 잘했고 발키리 잘 들어갔습니다. 동마법 잘 뿌렸고요. 자, 진짜 라벌이에요. 잘했어, 잘 뿌렸어요, 잘 뿌렸어요. 자, 아초킨 잡았고 베이비 드래곤까지 정리. 여기에서 바람망출기까지 잡아주면 됩니다. 아초킨 스킬 써서 대형 석궁 잡고 바람방출기까지 마무리 해주면 끝났죠. 대박입니다. 이거 완판, 완판 압니다. 자, 분노마법. 자, 남은 대공포 있는데 붙어있고요. 아, 근데, 아, 분노마법 위치가 안 좋네요. 아, 대공포 두기. 이 아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 아처타워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아쉽게도, 네, 이별로 끝날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이 아처타워만 없었어도 다 부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마법사가. 네, 안타깝게도 이거는 완파는 날 수가 없겠고요. 이별로 끝나겠습니다. 자, 프라이머스 TV님의 첫 번째 공격. 네, 거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대공포에 아처타워까지 있는 저것을 부술 수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아, 대략 85% 이상 나지 않을까. 86%까지 났네요. 네, 잘하면 87.8%. 네, 거의 90% 가까이 나는 거군요. 대단합니다. 아, 90% 가능하죠. 90%. 아, 90% 될 것 같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90% 훌륭합니다. 자, 프라이머스 TV님의 공격이었고요.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라이너 TV입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 오신 자이언트 킹님의 공격입니다. 상대는 토메토메. 네, 토메토메라는 사람입니다. 자, 일단 퀸일러를 이용해서 토메토메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는 자이언트 킹 님입니다. 자, 분노마법 좋았는데, 아, 스킬 안 써도 되는데. 아, 너무 아까웠죠? 방금 스킬 쓴 건 진짜 너무 아까웠어요. 안 써도 되는 스킬을 썼습니다. 약간의 판단 미스가 좀 아쉬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 나면은 퀸이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긴 털렸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일단 한쪽 면은 끝났고, 나머지 길 정리를 어떻게 하고 가운데까지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해지겠습니다. 자, 지금 길 정리 진짜 잘 됐거든요. 베이비 드래곤. 자, 지금 1분을 넘게 길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길 정리마다 끝낼 수 없는 노릇입니다. 벽이 안 부서졌어요. 볼러 들어갑니다.
진동 마법. 아처캔 스킬 없어요. 좋죠. 자 이제 기정리 거의 다 했고요. 드디어 거의 다 했고 1분 정도 남았습니다. 1분 20초 넘은 상태에서 기정리 거의 다 했고, 자 여기서 분노 넣어가지고 요거 잡아버리면 되는 거고요. 기정리 거의 다 했고 이제 이제 진짜 발키리 들어갈 준비만 하고 있거든요. 자 남은 시간 1분 5초.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이동 마법. 가운데다 분노 떨구는 순간, 떨구는 순간 마을의 간이 날아갑니다. 완벽한 이별을 향한 의지,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정확하게 설계해서 길을 열고, 길을 연 다음에는 바로 발키리를, 점프 발키리를 투입해서 중앙을 털어버리는, 정말 자이언트 킹님의 좋은 공격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결말을 예상할 수 있었죠. 그 정도로 길 정리가 좋았습니다. 자 이별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별만 해도 얼마나 잘한 겁니까? 네 자이언트 킹님이 9번 싸움에서 이별을 해주셨습니다. 4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라이너TV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15번 폭격님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길 잘 열었고요. 자 일단 마을에 가는 부서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골볼, 골볼호, 골렘 볼러 호그라이더. 네, 골볼호입니다. 골볼호. 자 들어갑니다. 골볼호. 재미난 조합이에요. 쌍잡음 위험하지 않죠. 더 이상은 요즘은 잡음이 트리플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트리플이 터졌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 저 앞에 저 네 폭탄 타워 앞에다가 쌍잡음을 놔서 트리플 잡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호그라이더가 다 죽었고요. 안타깝게도 폭격님의 공격은 아처킨이 최대한 활약한다 그래도 요거를 다 부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별로 끝낼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5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라이너TV입니다. 하지만 3번 공격한 거에 비하면은 성적이 좋다고 할 수 없겠네요. 자 이번에는 상대방의 공격입니다. 상대방 이름은 돈짱. 상대방 돈짱은 호그라이더로 들어왔습니다. 아처킨이 죽었습니다. 자 돈짱의 공격 가지고 나온 카드는 골리호. 소스 자이언트로 방어력을 덧붙인 골리호입니다. 자 골리호 과연 어떨지. 굉장히 좋지 않죠. 자 아처키는 못 잡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호그라이더가 들어가더라도 아처키는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막아낼 수가 없거든요. 자 요거는 우리가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호그라이더 잘 들어왔는데 아처키는 죽으면 안돼. 아처키는 아 마법사의 아처킨 암살이 있었습니다. 자 회복마법 너무 잘 들어가고요. 자 서지컬 호그. 아 아처킨이 있길래 막을 수 있나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상대는 호그라이더를 사용하는데 매우 익숙했습니다. 39번 곤드님으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도저히 방어할 수가 없는 그런 공격. 자, 호그라이더 남아있는 숫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 막말로 호그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상대방의 바바킹과 마법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시간, 그러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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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몰라요. 20, 아 잠깐만, 아 이거 되려나? 자, 일단 호그라이더가 20초 안에 이거 붙일 수 있을까요? 아, 붙을 수 있습니다. 자, 3별은 안 날 것 같은, 아 잠깐만요. 2초. 오, 3별 안 났어. 아, 난 거가? 3별 난 것 같은데 지금. 오, 2별입니다. 99%의 2별입니다. 자, 해냈습니다. 99% 2별로 막았습니다. 해냈습니다. 자, 역시 저주, 역시 그분의 저주는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자, 갤럭시의 저주로 2별로 막았습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상대방의 아까운 공격을 하나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자, 근데 아, 이거 부작용인가요? 아, 드래곤이 안 죽어요. 드래곤이 안 죽어. 베이비 드래곤 넣어야 돼요. 미니언으로 한 대만 때리면 됩니다. 안 죽어. 드래곤이 안 죽었어요. 드래곤 좀 죽여줘요. 자, 호그라이더 열심히 날뛰고 있습니다만 다 죽죠? 네, 폭탄 타워를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폭탄 타워를 우습게 봤다간 저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회복 마법은 폭탄 타워에 쓰시기 바랍니다. 폭탄 타워만 무시하지 않았다면 완파도 될 수 있었을 텐데 폭탄 타워를 우습게 봤죠? 아, 아깝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별이죠. 네, 대공포도 있기 때문에 베이비 드래곤을 집어넣어서, 어? 아, 가능할 것 같다. 어, 체력이 적은데, 어, 마을에 간 체력을 봤다면은 저 같으면은 베이비 드래곤 들어가서 두 대만 때려줘도 이거 그죠? 부셨을 것 같은데. 자, 완파를 노리나요? 자, 바바킨 스킬 믿고 완파 한번 노려보는 건가요? 자, 바바킨 스킬이 이미 썼고요. 뇌전탑은 아픈데요. 아, 마법사까지 다 죽었기 때문에, 아, 되로 주고 말로 받았습니다. 99% 2별은 좋았지만 우리는 88% 1별입니다. 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 6대2로 앞서 나가고 있는 라이노TV인데, 네, 경기가 좀 이상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스코어 6대2가 되겠습니다. 자, 초반이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우리 40번을 공격을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골리오일 것 같죠? 동마법 두 개 뿌려놓고 아처로 잡아내는 모습. 자이언트 그리고 마법사 바바킨 스킬? 아처킨까지. 아처킨도 스킬 있어요? 길 열었고요. 오, 생각보다 좀 해. 들어갑니다, 호그라이더. 오, 굉장히 나름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하고 있어요. 스무스한 진행이었습니다. 아, 근데 좀 성급해요. 회복마법이 좀 급한 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전하게 쏘는 거죠. 다음에 쏠 곳을, 아,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좀 욕심내서 저 안쪽으로 쏴주길 바랬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상대는 욕심을 내지 않는군요. 아 이렇게 되면 완파가 났죠. 완파가 났습니다. 아 호그라이더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역시 상대방의 실력이 엄청납니다. 요즘 들어서 라이너TV가 계속해서 강적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완파. 여기서 완파가 나오고 6대5로 따라잡고 있는 상대방. 자 이제는 역전할 기세로 또다시 굴리호로 들어옵니다. 자 일본의 굴리호. 역시 일본 클랜드 잘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동마법 왜 깐 건지 전 모르겠어요. 길이 열려있는 건데. 네, 저 이동마법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자, 마법사 쭉 들어가서 폭탄 같은 공격을 마을회관에 퍼부어서 마을회관을 부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상대방의 공격. 호그라이더 들어왔습니다. 자 회복마법 못쓰고 있어요. 회복마법 타이밍이 너무 안좋아요. 자 이번 상대는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저봐요 좀 이상합니다. 손이 약간 떨리기 시작한거죠. 자 그래도 이별. 네 마법도 욕심을 너무 많이 냈고요. 이 상태면은 무난하게 막힐 것 같은데요. 탄 타워에 걸렸습니다. 폭탄 타워, 마법사 타워 살아남을 길이 없죠. 자, 지금 여기서 변수는 아처키네. 아처키네 스킬이 변수인데요. 아, 스킬을 바로 써버렸습니다. 완파 한번 해보겠다. 여기서 승부 걸겠다는 생각. 자, 여기서 승부 해보겠다는 마인드. 되나요? 되나요? 아! 골렘! 골렘이 버텼어요. 자, 바깥쪽 건물 있어요. 자, 일단은 이별로 끝입니다. 이건 못 갑니다. 자, 일단은 다행히 막긴 막았는데 그만큼 상대방이 강력합니다. 자 일단 이별로 맞게 막았습니다. 이별로 맞게 막았는데 상대방이 세네요. 네, 상대방이 세긴 셉니다. 자 9대7 9대7로 앞서 나가고 있는 라이너TV. 자 우리 라이너TV의 공격을 제가 미처 찍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워낙 좋은 타이밍에 왔기 때문에 제가 찍지 못했는데요. 문제는 우린 5번 공격하고 상대방은 3번 공격했는데 9대7이라는 것이죠.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랜전 시리즈 이번에 송상님의 공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라벌 생라벌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좋아요. 아 하지만 남은 건물들을 부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대로 이별로 끝낼 것 같습니다. 아 완파를 할 수도 있었는데 역시
드래곤을 잡지 못한 것이 컸죠. 네, 드래곤을 잡았다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송상님의 공격. 네, 이별을 끝냈고요. 11대9. 상대방 17번도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치고받고 치고받고 한일전 일본과의 승부. 아무도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어필님의 공격입니다. 자, 베이비 드래곤을 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베이비 드래곤 꺼내주는거죠. 마법 뿌려놓고 잡으려고 했으나 실패. 다시 베이비 드래곤. 서로 분노했고요. 자, 아무튼 라벌이 들어갑니다. 신속마법 얼리기. 자, 아초킨 얼렸어요. 자, 아초킨 얼리기 분노마법. 아, 근데 라바펍이 안 터졌어요. 터지면서 아초킨을 때려줘야 아초킨이 잡히는건데 아초킨이 안 잡힙니다 이러면. 자, 하지만 상황이 너무 좋아서 완파로 갈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저 아초킨을 뭘로 잡느냐, 어떻게 잡느냐. 아무래도 미니언으로 때려잡아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 워낙 아초킨이 걸룬을 잘 잡아요. 자자자. 아, 걸룬 어그로 안 끌리죠. 한 대 때리면, 오, 아초킨이 걸룬의 폭탄에 맞아서 폭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역시 어필님이죠. 어필님의 공격. 아, 바깥쪽 건물 남은 거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초킨이 잡을 수 있습니다. 역시 어필님이네요. 35번. 네, 어필님께서 완벽하게 완파를 해내셨습니다. 14대 10으로 다시 앞서 나가고 있는 라이너TV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쩡이님의 공격입니다. 자, 이동마법 분노마법 회복까지 동마법. 아, 대형폭탄 아프죠? 동마법 하나 더 뿌렸어요. 약간 뒤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하지만 이쪽엔 보울러가 있고요. 아, 바바킹 스킬. 베이비 드래곤 잡혔고. 자, 핵심은 이게 라벌이라는 겁니다. 자, 진짜는 이거거든요. 진짜는 바로 이 라벌이거든요. 이게 진짜거든요. 라벌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자, 골볼 라벌 아닌 척하는 골볼 라벌이었어요. 와, 어그로 끄는 골러들 대박입니다. 분노마법. 아, 회복마법. 여기서 회복마법 때문에 버티기. 자, 진짜 골렘의 활약 엄청났습니다. 대형 석궁의 어그로를 다 끌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완파가 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실력자
역시 남다른 실력. 정희님의 정말 남다른 실력.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자, 하지만 시간. 자, 시간. 아, 이거 말도 안 돼요. 27초. 너무 멀어요. 아, 볼러. 볼러가 벽을 때리고 있습니다. 아, 12초 97%. 98%. 저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PR을 구분하지 못하는 저주가 마구마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초반부터 피튀기는 격전입니다. 16-10. 누가 이긴다 잘한다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상대방이 우리보다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16-10으로 라이너TV 앞서 나가고는 있습니다. 이번 세븐나이츠님의 공격입니다. 자, 공격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자, 동반포 잘 뿌렸어요. 볼러 들어갑니다. 자, 골볼라벌이에요. 자, 골볼라벌 드래곤까지 잘 잡았고 안쪽으로 잘 파고 들었고 여기서 바람방출기까지 목표로 해야겠죠. 네, 뇌전탑도 잡아주고 스킬 쓰고 바람방출기 잡아주고. 네, 나쁘지 않게 했거든요. 자, 그리고 나벌이 들어갑니다. 신속마법은 4개 써야죠. 신속마법 빠르게 써야죠. 자, 중앙 파고들기는 성공을 했는데 아래쪽 아 망했네요. 아주 조금 부족했습니다. 아, 너무 잘했는데, 너무 잘했는데. 아, 너무 잘했는데. 너무 잘했는데. 네, 너무 잘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네요.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잘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1별입니다. 자, 20-1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에님의 잔별 공격입니다. 자, 라벌. 자, 비에님의 라벌 공격. 파이리오나 비에님입니다. 피리오나? 네, 아무튼 중요치 않습니다. 이분이 잘한다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자, 동마법과 함께라면 베이비 드래곤은 드래곤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아주 가볍게요. 자, 그리고 라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라벌 신속마법 분노마법. 아, 자로 잰 듯한 타이밍 좋았고요. 얼리고 아초킨 얼려주고 분노마법. 그렇습니다. 아초킨은 얼린 다음에 분노를 뿌려서 라바퍼브로 잡아버렸어요. 대단합니다. 자, 최후의 난관은 바로 이 마법사 타워. 끝났습니다.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역시 비엔님 가볍게 완파를 해버리네요. 가볍고 쉬운 완파. 자, 99% 마지막 남은 장인의 집까지 파괴를 합니다. 비엔님의 공격 3별 완파로 끝났습니다. 네, 아처킨이 없지만 완파를 내는 비엔님. 자, 이번 페카님의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아, 저긴 길 다 열었는데. 어, 됐다 됐다 됐다. 아초퀸, 야 아초퀸, 야 이런 장소에서 골렘 뒤에 딱 숨어가지고 마을에 간에 때리다니. 우리 아초퀸이 언제 이렇게 똑똑했죠? 네, 아 아초퀸의 머리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역시 아초핀입니다. 대단합니다. 자, 여기서 이별을 기적처럼 이끌어내는 페카님의 공격이었습니다. 올려주고요. 멋지게 아초타워를 잡아냅니다. 아, 대단했어요. 자, 아초킨 장렬하게 전사하죠? 전사했습니다. 네, 페카님의 공격이었습니다. 24대 15로 앞서 나가고 있는 라이너 TV. 네, 클렌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저항이 대단합니다. 상대방 23번 린. 라바킹 스킬. 아초핀드 스킬. 목표는 동마법. 뭐죠? 동마법이 진짜 이상하게 들어가. 아, 드래곤으로. 와, 클랜성 병력을 잡으려고 드래곤을 셋이나 데리고 왔단 말입니까?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라벌입니다. 과연 상대방의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제가 볼 땐 망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도 라바 하운드를 지키는 솜씨는 예사롭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땐 망했습니다. 라바 하운드랑 벌룬이 너무 따로 놀기 때문에 라바 혼자선 다른 걸 못하거든요. 벌룬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벌룬들이 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룬이 녹고 있기 때문에 좋죠. 자, 이렇게 되면은 느끼게 되죠. 이별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 드래곤은 실패했습니다. 자, 아래쪽 드래곤이 좀 무섭고 라바펍들이 좀 많은데 그래도 이쪽에 자, 과연 마을에 가 내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쉽진 않아요. 30초.
바꿔 말하면 30초만 더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아, 벌룬이 한 게 있어요. 아, 아, 벌룬 한 기가, 아, 벌룬 한 기 때문에, 아, 내주지 않아도 될 2별을 내줬습니다. 3별은 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자, 2별 99%. 와, 대단합니다. 와, 잘하네요. 자, 25대 20입니다. 상대방이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방은 공격 1회당 획득한 별이 2.25개로 1.79개인 우리보다 앞서고요. 평균 파괴가 99%. 아, 얘네는 뭐죠? 얘네는 갤럭시의 후예인가요? 자, 일본 애들인데, 네, 뭔가 약간 갤럭시스러운 애들입니다. 평균 파괴율이 99%. 자,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99%? 자, 뭔가 뭐인가, 왠지 무서운 애들이에요. 99%. 지금까지 평균 파괴 99%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평균 파괴 99%였습니다. 25대 21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저 시리즈. 이제 제가 공격을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자, 들어갈 방향은 저는 이미 마음을 다 정했습니다. 네, 어느 한 방향 정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바로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 아처퀸 있는 방향으로 들어가서 라버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잘 통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는데 자신은 없어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침착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베이비 드래곤을 이용한 길정리가 들어가고요. 아쉽죠? 자, 베이비 드래곤을 이용한 길정리가 제 첫 번째 목표였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마법 뿌리고 길을 보셔야 돼요. 길을 길을 못 보셨어요. 자, 그래도 최대한 대공포를 부셔줍니다. 자, 됐어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라벌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현재 최선의 방법입니다. 마을에 간! 부셨습니다! 자, 가까스로 이별! 해냈어요! 자, 일단은 동순이 이별은 해냈습니다. 네, 상대의 배치가 이게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별을 하는데 성공하는 라이너의 모습. 자, 일단 밥값은 했습니다. 자, 일단 이별했으니까 됐어요. 이별했으니까 됐습니다. 초반에 들어갈 때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별 나쁘지 않습니다. 자, 66%. 상대방을 이겨냈습니다.